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 수학 능력 이 수능에서 킬러 문항 배제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 하원가와 일타 강사 그리고 교육부 간의 검은 커넥션 그들의 검은 거래가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시험을 그래 바꾸라 해도 바꾸지 않았구나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학원에서 그렇게 스타 강사가 연봉으로 100억, 200억의 거대한 돈을 벌여가지고 자, 이 한강이 보이는 뷰가 좋은 최고급 아파트, 몇백억 하는 아파트를 사고, 그리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억대의 시기를 타고 다니구나 하는 비판의 글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전여옥 의원도 수능 강사, 수학 강사인 현우지 씨를 비판했습니다. 자, 현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뒤에 애들만 불쌍하다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에 전여옥 전 의원은 그렇게 애들이 불쌍하면 무료로 강의하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 이 수백억의 자산, 아니 수천억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뭐 빌딩도 사고 또 그 100억 원이 넘는 아니, 그림도 갖고 있고 또 본인의 이 시계도 그렇고 이렇게 이 스타 강사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게 자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마케팅 수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중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또 인기를 얻고 그러면서 또 돈 자랑 설정하고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은 학생들이 아, 저 선생님이 수업을 잘해서 많은 학생들이 가는구나 또 이렇게 몰려들고 그러니까 여기에 기술만 반짝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교만 배워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런데 그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흐르는 메시지가 좌파 성향이 아닐까 그런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원의 설립자나 학원을 차린 사람들 중 가운데 운동권 출신의 좌파가 많다는 겁니다. 자, 거기도 학원을 하다가 정치권에 나온 사람이 바로 정청래이기도 하고 또 정봉주다. 뭐 지금 메가스타디 대표도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쫙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의 강사 또는 학원의 주요 오너들도 운동권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애들 학원에 보내놨더니 전부 좌파로 만들어놨다. 아,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 지금 돈을 많이 번 걸로 스스로 자랑을 했던 현우진 씨가 이 자신이 애들만 불쌍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전여옥 전 의원이 자신이 블로그에 왜 킬링 문항이 있어야 하나 킬링 문항이 있어야 하나 수능은 대학 강의를 이해할 기본을 가르치면 되는 것이다. 자, 킬링 문항은 고난도 문제를 해서 아이들 떨구는 말 그대로 킬링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많이 만들어 가지고 나머지 95% 96% 뭐 90만 8, 9%는 다 떨어뜨리고 1%만을 위한 이 시험 문제를 낸 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1%를 위해서 착각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학원에 가서 비싼 돈을 들이지만 그러나 그거 쉽게 그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급 정보를 알고 또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안다. 이미 보도를 해드린 것처럼 이 수능에 출제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학원에 문제를 팔더라. 문제도 팔고 또 학원에 가서 강의를 했더라. 이러니까 거기 딱 회원제를 딱 해가지고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딱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고 그들만의 말하자면 특혜를 보는 무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여옥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 킬링 문항은 정말 옳은 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런데 일타 강사들은 1년에 100억을 벌면서 탐욕의 선동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탐욕의 선동한다. 자, 이게 정상인가? 부모들 등골 뺑갑시다. 등골 뺑갑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기가 찬 것은 애들이 불쌍하다는 이 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들이 불쌍하다. 그러니까 애들이 불쌍하다 해놔놓고 그 불쌍한 애들을 다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갈취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우리 애가 과외를 못 받아서 좋은 대학에 못 갔다 이런 소리를 할까봐 그래서 없는 돈 있는 돈 만들어 가지고 빚을 내 가지고도 과외를 시키고 학원에 보내는데 그런데 그 돈 가지고 강사들은 초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현 이 그 현우진은 본인이 세금만 130억 냈다 이렇게 세금만 소득세만 130억 냈다고 하니까 1년 수입이 적어도 200억 이상이 된다. 200억 이상.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이 학원 강사를 통해서 획득하고 있고 그럼 많은 일타 강사를 서로가 일타다, 나가 일타다, 일타다 주장하면서 통장도 보이고 뭐 이렇게 고급 외제차도 선보이고 집도 안에서 한강이 잘 보이는 뷰를 통해 가지고 보이면서 내가 일타다 이런 식으로 부를 통해서 자신의 이 실력을 검증하려고 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게 애들만 진짜 불쌍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영옥 전 의원은 딱 난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했던 난민 홍보대사 정우성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애들이 불쌍하면 킬링 그만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우성도 영화배우인데 난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민. 그 제주도에 한때 이 난민이 몰려오니까 그걸 우리가 다 받아야 된다. 난민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 비용, 사회적 비용, 갈등 엄청 많을 텐데. 그러니까 본인은 거기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자, 받아야 된다. 이게 명분론 가지고 내세우던 정우성하고 똑같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서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아서 내는 문제, 안으면서 내는 문제, 별로 이 킬러 문항을 출제해서 안 된다. 이렇게 지시를 하자 현우진 씨 등 이른바 일타 강사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자, 현우진 씨는 지금 수능은 국수 영탐. 어떤 과목도 하나 만만치 않고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혼란인데 정확한 가이드를 주시길 바란다. 애들만 불쌍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수능은 어떤 과목도 만만치 않다. 이게 수능이 만만한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험이 어떻게 만만합니까? 그러니까 이 시험이란 걸 이용해가지고 가장 초극도의 긴장이고 그 이 시험이 인생에 좌우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걸 딱 사업으로 만들어가지고 학원에서 지금 학생들에게 여기 들어오면은 좋은 대학교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 한 방에 훅 간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있는 돈 없는 돈 가지고 애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만 불쌍하다. 정말 그게 맞는 말 같습니다. 그 불쌍한 애들을 이용해 먹고 있는 사람들이 일타 강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자 역사 강사인 이다지 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게 천차만별이다. 심지어 개설되지 않는 과목도 있는데 학교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수능을 칠 수 있게 하라. 자 하라는 메시지라 이렇게 말하면서 9월 모의고사 평가가 어떨지 수능이 어떨지 더욱더 미지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국어 영역 강사 이원준 씨도 자 이 더 좋은 대안이 없다면 섣부른 개입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원인이 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원 강사들이 비판이 이어지면 이 아까 전용 의원의 지른 비판 거기다가 이다지 이 강사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저격했다는 댓글이 확 달려가지고 난리 났다 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이다지 강사에 대해서도 자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 비판한 댓글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황현필 강사 이어서 대깨문 강사 또 발견이네. 자, LI 대깨문아, 댓글 싹 청소한 꼬라지 봐라. 밥줄 끊길 것 같으니까 발악한다. 인성, 주제도 모르고 돈에 미쳐서 아무데나 나대는 거 보니까 어이가 없다. 댓글 남기면서 자, 이다지 강사를 직격했습니다. 이 황현필은 지난번에, 본인이 스스로, 한국 전쟁은 미국에 의해서 기획됐다 이렇게 말했고 또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해서 이재명 지지하고 본인이 아주 이 좌편향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이 전남대학교 무슨 역사학과 나왔다고 하는데 이 자가 강의하는 거 보면은 자 큰일 나겠다 우리 애들을 맡겨놨다면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황현필에 이어서 또 대깨문이라고 합니다. 이다지 보고 자 그러면서 다른 네티즌들은 댓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쓴 거는 디지털 타임즈에 나와 있는 이 댓글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본문 텍스트는 중앙일보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디지털 탐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다지에 대해서 네가 무슨 대단한 인간인 줄 아나 보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들 부모의 약한 마음을 등쳐먹고 사는 선생질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없어져도 전혀 답답하지 않다. 돈 번다고 제정신이 아닌가 본데 계속 나대봐라. 너의 전성기만 빨리 끝나게 될 거다. 정신 차리라. 감히 국가 정책에 자기 밥그릇 자가신다고 자, 이 강사가 XX야. 나라 참 좋아졌다. 정말 이런 글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 좌파들이 지금 잡고 있다는 학원, 거기다가 지금 강사들도 일타 강사들이 반발했다가 지금 쏙 들어갔습니다. 지금 뭐 여기 현우진이나 이다지나 지금은 반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다지는 자신에게 이 댓글 썼던 댓글, 이 댓글을 싹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댓글 지우는 것도 보통이 아닐 텐데 그것도 이 댓글을 관리하는 사람들 동원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 학원 강사들도 일타 강사들이 자기 그 학원 강사 평가 이런 것도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적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혹도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댓글을 싹 다 지웠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일타 강사들에 대한 거품, 일타 강사들에 대한 과포장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 공부를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세태. 그게 참 잘못됐다 하는데 이게 이 교육 과정을 정성화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킬러 문항이라는 것을 제시해가지고 이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올리니까 곳곳에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아킬레스건을 바로 건드렸다라고 보게 되고 그래서 이걸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혁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자, 1타 강사들 초비상인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